카리스마, 조각같은 외모, 와는 전혀 거리가 먼 서글서글한 외모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건 기본! 코믹 연기로 전국민의 배꼽을 설정하게 만든 데 이어 때론 폭넓은 연기로 시청자들을 심쿵하게 만드는 아주아주 아주 무서운 인물입니다. 그냥 들어오라 그래! 정말 재밌는 분이죠. 베테랑 시작합니다. 이름? 내 이름 모르니? 문다훈. 제 조사에 하면 본명이 따로 있습니다. 본명이 따로 있어? 본명이. 한강호. 한강이 어떻게 흐른다고요? 남강호입니다. 너무 이름을 안 쓰다 보니까 나도 내 이름을 낯설어. 나 집에서도 가끔 우리 어머니가 강우야 그러면 난 못 알아봐. 굳이 이제는 한자 뜻으로 하면은 뭐 마늘따에 뭐 쌓을 공. 공을 많이 쌓는다군요. 그렇지, 공은 결국엔 많이 쌓으라는 이름에서. 지금까지 혹시... 뭘 그렇게 많이 쌓으셨습니까? 나요? 축복도 많이 쌓았네요. 그동안 많이 쌓았어요. 겸손하십니다. 인기도 많이 쌓였습니다. 인기는 뭐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내보내줘야지 또 어떻게 찾아보고 애틋하고. 제일 먼저 이 배우의 꿈을 꾼 글로 한번 가보고 싶어요. 거의 고등학교 2학년 말 정도쯤 됐을 때예요. 그 동대문이라는 곳에 연기 학원이 생긴 거예요. 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는데 왜 동네 친구들 따라서 그냥 갔다가 다 친구들하고 같이 그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아, 연기 학원. 근데 부모님 모르게 알바를 해서 그래서 돈을 모아서 학원비를 하고 몰래 다녔었어요. 야, 선배님, 그 79년도, 80년도 알바는 무슨 알바가 있습니까? 너무 궁금해요. 구두. 신문하고 구두, 신문하고 구두지. 그 옛날 얘기는 거의 무슨 야인시대 드라마 같은데 나오는 지금 저는 옛날. 저는 사실 야인시대에서 봤거든요. 아, 그 구두 구두를 닦는 걸. 직접 하신 분을 제가 이렇게 만나뵐 줄은 몰랐어요. 신기해요. 아버님보다 연세가 많아. 조금 더 많아. 엄청난 제보가 들어왔다면서, 프로파일러? 연기가 하고 싶어서 N본부 정문 앞에 그렇게 서 계셨다면서요. 83년도에 거의 N본부 앞에서 살았어요. 왜냐면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그 전에 원서도 내고 뭐 시험도 응시를 했는데 자꾸 떨어지는 거야. 직접 얼굴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예. 그래서 거의 살다시피 했죠. N본부 얘긴데 네. 여기는 KBS 아닙니까? 자,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KBS 로고송을 불러보십시오. 만나면 좋은 친구. 고속시켜! 당장 지켜! 잠깐만. 예쁜 친구. 사랑하는 친구. 수감 차와! 아, 뭐야? 여기는 뭐야? 우리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KBS, KBS, KBS. KBS. 아이, 구독시켜! 뭐야, 뭐 얘기를 해줘야 돼. 아이, 진짜. 한국방송. 아, 그걸 알지. 아유, 뭘 알아요? 다 틀렸네, 선배님. 근데 KBS, KBS는 음을 한 번 더 올라간 거 아니야? 학교에는 근처도 못 가고 오로지 연기에 대한 열정만으로 달려온 시간. 이름의 뜻처럼 차근차근 자신만의 색깔로 단단히 내공을 쌓아온 배우 윤다훈. 결혼한 거.